메탈병 그 페트 있잖아요. 네. PET 그걸로 만든 옷이에요. 100%. 이건 사실 그 음식물 다 먹고 난 뒤의 모습이에요. 저도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3프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전자신문과 함께하는 2022년 게임 체인저 기술 1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치형이고요. 오늘은 제 옆에 여도훈 앵커가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 6시 반부터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재미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박 교수님이랑 하는 네. 것보다 저야 여행가님이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네. 박 교수님 바로 뻥 쳐버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을 지금까지 잡아놨어요. 그죠? 네, 뭐 좋습니다. 너무 재미난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오니까 지금 미국 주식 얘기만 하면은 좀 네. 지루하거든요. 네. 오늘 주제를 딱 보고 오니까 아 이거 평소에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난 주제 못 듣고 왔는데 네. 저만 들었나요? 네. 예, 저는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걸로 돈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누가 나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전자신문과 함께하니까 전자신문 기자님을 모셔봤겠죠? 네네. 성현희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딱 가운데 여성 두 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중심이 딱 잡히셨어요. 약간 업이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아, 아까 너무... 주제를 듣고 오셨다고. 네. 저는 사실 주제 모르고 왔거든요. 네. 어떤 얘기해 주세요. 뭐 생소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쓰레기 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쓰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죠. 뭐 이게 뭐 예, 쓰고 버리는 그냥 네. 그 시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셨죠. 지난 그렇죠. 코로나 때. 네. 1년 사이에 엄청 시켰어요. 네, 저도 지금 저희 집안에 굉장히 쌓여 있었는데 일주일마다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데 네. 일단 생활 쓰레기 너무 많아졌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이 쓰레기를 이렇게 내보냈던 중국, 네, 네, 중국 시장이 이제 저희 더 이상 이 폐기물을 받지 않게 됐어요.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저희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 마스크도 지금 다 쓰레기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마스크도 플라스틱이에요. 예. 네, 그 환경의 주범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쓰레기가 굉장한 그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큰 시장도 열렸지만 굉장히 빅 마켓의 빅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쓰레기를 주제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네. 근데 쓰레기라는 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이거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이걸 산업으로 본다는 거는 돈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게 규정이 생겼어요. 일부 도시에서 시작을 해요. 플라스틱을 파는 거, 쓰레기를 파는 건 하지 마라. 아, 파는 거 말고요. 아예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마라.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이 네네. 됐어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돈을 더 내라?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자체가 확 열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 뭐 썩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이랬을 때 그걸 개발해서 중국에 한번 납품을 했다 하면 수조원의 시장이 생기는 거죠. 정말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야, 플라스틱 세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아예 못 쓰게 한다는 중국 요리가 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환경적으로 네.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나 중국 쪽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쪽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제도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폐기물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으로는 1, 2위로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대신 땅도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립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ESG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뭐 탄소 제로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이런 규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너무 많아졌고 너무 옛날처럼 함부로 못 버리게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네.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네네. 기업들도 신경을 좀 쓰게 네네. 됐고. 그리고 이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를 네. 그 방송하면서도 좀 통일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기도 네. 하고요. 법적인 용어는 폐기물이긴 폐기물. 하거든요. 네. 다 폐기한다. 네. 폐기물. 법적인 용어 자체가 폐기물고 네. 그 의미가 다른 건 아닌데. 네네. 네네. 이왕이면 폐기물로, 폐기물로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 자체가 네네. 좀 그렇긴 한데. 아, 기레기라는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네. 폐기물로 하시죠. 폐기물 네. 시장의 규모나 뭐 이런 게 뭐 있어요? 아, 지금 사실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낸 건 없고요. 왜냐하면 방치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이 폐기물 산업 시장 자체를 한 올해는 한 20조 정도로 그러니까 20조. 다양하게 예,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네. 20조가 가장 네 근접한 글로벌 네. 아니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 와, 네. 글로벌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다. 네네네. 네. 네. 근데 연간 한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성장을 이거 누가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이 폐기물을 그 동안에는 어떻게 돈이 되는 쪽 생각하면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돈이 됐지만 이제는 그 폐기물 자체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일단 사실 이 쓰레기를 계속 다 사실 제가 아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네,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런 플라스틱이 있고 네.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네. 해양 쓰레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워낙 다른 쓰레기여가지고요. 네네. 일단 저희가 먼저 폐기물. 플라스틱 네네. 아, 쓰레기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기사님이 네. 쓰레기라고 하지 마시죠. 맞아요. 네. 쓰레기 기레기 쓰레기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플라스틱 폐기물. 네. 네. 환경 오염의 주범 제일 많은 그죠. 사람들이 네.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그다음이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네네. 나눠서 한다. 그럼 첫 번째로 네. 그러면 플라스틱 폐기물부터 얘기를 해주신다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 분해를 하거나 썩게 하거나. 근데 이 분해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분해할 수 있고요. 화학적으로 네. 분해할 수 있고. 그리고 썩게 하는 거는 요즘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것도 뭐 이런 뭐 다양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화학적으로 만약에 분해를 한다 이러면은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리적으로 분해를 한다고 하면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잘게 부숴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걸 네. 섬유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 플라스틱으로 네네네. 된 섬유. 네네네. 뭐 섬유뿐만이 아니라 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모든 예, 모든 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네. 사실. 돈이 좀 더 들 뿐이지. 재활용하는 네. 근데 비용? 요즘 기업들이요 ESG가 이슈다 보니까 재활용된 PP 소재를 값을 더 쳐줘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사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어떤 뭐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재활용 용품을 쓰면 더 돈을 지불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쵸? 비용이 한 번 더 네, 들어가니까. 네, 네. 이미지가 좋아질 테니까. 그쵸. 뭐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재활용하는 비용이 단가에 반응이 될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분해시켜서. 지금은 네. 뭐 물리적이 훨씬 더 많겠네요. 아직은 지금은 네네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그 페트병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잘게 부수면은 이렇게 플레이크가 돼요. 물리적 분해 방법이 네. 네. 이렇게 작게 분쇄하는 걸 분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척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네. 중간에 뭐 물론 뭐 반도체나 이런 공정에 비해 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단순 공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있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고순도로 만든 게 이제 이 펠릿이라는 거예요. 볼로 되네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압축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걸 제가 사다가 이제 사다가 이제 원단을 만드는 네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가늘고 길게 뽑아서 섬유로 만드는 거. 네네. 그렇게 되면 네네.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옷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섬유로 가면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섬유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투자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제가 뭐 하나 들고 오긴 했는데. 옷도 들고 오셨어요. 이게 사실 페트병 그 페트 있잖아요. 네. PET. 네. 그걸로 만든 옷이에요. 100%. 촉감 어떤가요? 약간 바람막이 소재. 아, 이게 네. 여름용으로 만든 거여 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 옷에 다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네. 폴리에스테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폴리에스테르도 플라스틱이에요. PS.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옷이 다 지금은 그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이걸 재활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커튼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른바 네. 이제 착한 소비라고들 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많이들 이제 환경을 생각하니까 네네네. 나는 이왕이면 똑같은 옷이라면 재활용된 소재를 가진 옷을 맞아요, 맞아요. 소비하겠어라는 소비층이 있으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네네. 일단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때 화학적인 분해가 있고 물리적인 분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 분해 저렇게 잘게 부숴서 섬유를 만들든지 다시 재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든지 그러면 화학적인 분해는 아까 이제 열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뭐 발전의 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SK 종합화 이것 자체도 네네. 다 사실은 플라스틱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우면서 발생하는 네네, 태우면서 열로? 발생하는 열을 다시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쓴. 네, 네, 뭐 SK 종합화학이나 뭐 정유회사들, 정유회사들이 주로 많이 이 작업을 하죠. 화학적인 분해, 네네, 물리적 분해도 둘 다. 물적 분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분해는 네, 네, 네. 일반 네, 화학회사, 석유화학회사들이 네, 석유화학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기들이 만들고 네, 또 회사하는 네, 것도 네, 하고 네, 있다. 네, 네, 네. 썩게 하는 방식은 사실 기존에도 워낙에 오랜 기간 걸리긴 했지만 네, 네, 묻었을 네. 때 그게 썩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하고 있나요? 지금 다양한 곳에서 지금 개발 초기 단계예요. 이게 아. 예, 그래가지고 아직 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고 있어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게 생분해 뭐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뭐 썩는 플라스틱, 네. 뭐 이게 다 비슷한 말이긴 네. 한데 사실 이게 보통 우리 플라스틱은 한 100년 전도 썩지 않잖아요. 100년은 나도 썩지 않는데. 얘네들은 자연 상태에 뒀을 때 뭐 최소한 6개월 이내는 썩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글로벌리 표준으로는 58도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맞춰야지만 이게 썩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근데 사실은 뭐 썩는 플라스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아니, 기본 상식은 플라스틱은 안 썩는다. 그래서 네, 문제라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 업체들이 기존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걸 잘게 이렇게 분해시키는 건지 분해시켜서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지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연구해 하는 거는 정말 100% 자연 분해되는 그걸 만들고 있고요. 사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먹어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발 중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돼야 진정으로 이게 돼야 진정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분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사실 플라스틱이 덜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네. 네. 생긴 거를 자연 분해되는 게 더 좋고 네. 사례를 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썩는 거요? 아직 제품이 나오지 네.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네네네네. 이걸 썩히는 것까지 안 나왔어요. 저희 기술을 다 벌레물 가져오셔서 아 저거는 아 이건 음식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 플라스틱 먹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플라스틱을 먹는 벌레가 해외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플라스틱은 아니고 스티로폼을 먹는 예, 예. 갈가 먹는 거군요. 갈가서 막 먹는데 사실은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죠. PS 수지에서 만든 네. 게 그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벌레가 있다면 사실 잘만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정말 먹는 벌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대기업 말씀을 계속 쭉 해주셨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또 뭐 다른 기술 관련해서 뭘 갖고 있을까요? 사실 아까 그 스타트업들이 이런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네네. 했는데 지금 그 쓰레기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테슬라 쓰레기 업계에 테슬라라고 불리는 업체가 있긴 네. 있어요. 네네 슈퍼빈이라고 슈퍼빈 네, 슈퍼빈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는 이제 이런 거를 수거하는 것부터 사람이 네. 개입하지 않아요. 무인으로. 네, 무인으로 개입을 하고 그 회사에서는 그걸 네프론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봇으로 생기진 않았고 자판기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제가 뭐 페트병도 수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PP, PS, PET 뭐 너무 많죠. 근데 그거를 딱 넣으면 이게 뭔지를 바로 선별을 하고 아. 네, 이게 재활용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그 기계가 판단을 해서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걸 바로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업체가 지금 슈퍼빈이라는 곳인데 뭐 지금 굉장히 이 업계에선 핫하게 국내 지금 기업인 거죠? 네, 국내 기업이고요. 제가 이걸 페트병을 넣으면 돈도 줘요. 아. 네, 10원, 20원 이렇게 포인트 줘요. 실제로? 포인트. 실제로? 네, 있어요. 오. 전국에 다 깔려 있고 네. 그 뭐 시범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고 한 300대 정도는 국내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고 오. 지자체별로 지금 확대가 쫙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마트 가서 병 팔면은 돈 주듯이.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페트. 지금도 줘요. 그리고 그 네, 아직도 공병 수거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가져. 페트병으로요? 페트병으로요? 네. 거기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그 분리 그 쓰레기 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하시는 네네. 분들 자루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집 앞에서 없나요? 맨날 넣는 거. 여의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네. 아파트 단지에서 다 이거 분리해서 주잖아요. 그쵸. 물론 네네. 제대로 분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셔서 아파트 단지에 일정의 돈을 좀 주시고. 이렇게 관리가 되긴 맞아요. 하는데 이 업체도 지금 아파트를 뚫기만 하면 사실 굉장히 더 확산에 빠르게 할 수 있죠. 내놓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내놓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벌어야 그리고 괜찮네요. 학교에도 설치를 좀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설치하면 애들이 워낙 캔도 많이 먹고 페트병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애들한테 이제 환경적인 교육도 시키면서 아 이것도 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뭐 용돈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쓰레기가 정말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플라스틱이 사실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데 좀 주범이 되는 그 폐기물 중에 하나인데 네.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이 어쨌든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아직은 좀 초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영역 자체가 사실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게 뭐 적용되거나 네.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수거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폐기하는 거,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정말 단순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재활용하고 순환 자원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는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해볼 수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AI, 로보틱스, 네. 뭐 스마트 공장들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바이오 쪽도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건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정말 이제는 접목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나이키에서 운동화 살 때도 보면요. 그 밑창에 이 제품 폐 플라스틱 섬유로 사용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걸 보면은 괜히 내가 그거 사면 착한 소비 아까 말씀하신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뭔가 동참하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더 발생하고 어쨌든 그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귀엽다. 네.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확실히 환경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순환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놓은 어떤 국가나 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데에서는 사실 태동하기 힘든 산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쨌든 아니 근데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네,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저희가 무관심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의 그 기술이 통과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환경 생각하는 나라들로 수출되고 이러면은 그냥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지금 그걸 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대기업들이 환경 쪽의 스타트업에 어떤 시로를 하든 간에 초기 시드 투자는 물론이고 지금 전략적 투자자로 다 나서고 있어요. 뒤에 배경을 보면 다 붙어 있어요. 네네. 태동이어서.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일반 투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초기 시장인 것 그쵸. 같고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나마 시딩을 한 곳이라면 네네. 뭐 근데 또 그런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될 분야인 건 네네네. 첫 번째로는 폐 플라스틱 얘기 들어봤고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다른 나라보다도 해외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만 분리해요. 그쵸? 이게 그 네. 아마 음식 문화의 차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맞아요. 국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해외는 이렇게까지 뭐 국물이 많거나 맞아요, 이러지 맞아요. 않아서 네, 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참 힘들다는 게 아마 수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식물 폐수가 그래서 굉장히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폐수는 그냥 이렇게 쫙 짜면서 나오는 그 폐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이 그걸 바다로 그냥
흘려보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정화 없이. 네.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그게 금지됐어요. 네.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건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채용을 해서 바다에 이걸 버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폐수까지 어떻게 처리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쪽 분야는 또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영역이긴 해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거지통에서 이렇게 음식물 수분이 이렇게 네, 빠져나가면 네. 그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폐수로 반드시 육상에서 처리를 하고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네, 된다. 네, 이건 법적으로 네, 만들어야 네,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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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오폐수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건더기. 건더기도 수분 많죠. 이제 수분도 많고 염분도 많아요. 건더기를 처리하는 게 이제 네, 산업의 영역. 맞아요.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어. 그렇죠.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아까 폐플라스틱은 세 가지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분해. 분해하는 거, 화학적인 분해하고 물리적 분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냥 섞이는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음식물은 섞이면 되는 거 아니? 아, 섞이. 섞이기에는 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음식물 네, 역시도, 네. 네, 사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막 가열을 해서 동물의 네. 먹이로 사용을 하던가, 그렇죠? 네, 사료로, 네, 뭐 돼지들이나 뭐 이런. 그런 사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려서 또 퇴비? 예, 퇴비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또 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긴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좀 핫한 기업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제가 이걸 좀 들고 와봤어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벌레. 좀, 네, 네. 뭐 이거 벌레긴 해요. 벌레인데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벌레인데. 그냥 약간 과자처럼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이게 사실은 번데기. 번데기 같은 벌레예요. 이게 애벌레예요, 애벌레. 네, 파리과에 뭐 들어가는 동해 등해라는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이고. 동해 등해. 동해 등해. 네, 네. 이게 원래 파리과에 들어가는데. 원래 자연 상태의 이 동해 등에는 음식물을 먹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100kg의 음식을 먹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자를 개발한 거는 7일 만에 100kg의 음식을 해결해요. 7일 만에? 7일 만에. 두 배 정도 더 속도가 빠른 분해 속도가 더 빠른 곤충을 개발을 한 거고 그냥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그 음식물을 다 먹고 난 뒤의 모습이에요. 한번 주무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건조된 거예요. 건조된 거니까. 맨 처음 모습은 굉장히 작아요. 맨 처음 모습은 어떤 굉장히 작아요. 그 점만 해요. 점만 한 거예요. 엄청 작아서 그게 지금 먹고 점만해진 거예요. 먹고 점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벌레입니다. 진짜 벌레. 네. 근데 저게 사실은 바로 건조하면 엄청 고소하대요. 고단백. 엄청 고소한데. 지금 뭐, 누가 지금 저한테 먹어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사실 그거는 먹으면 좀 뜰라나? 어, 이거 먹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방 좀 뜰라나? 냄새 나는 것 같아. 좀 뜰라나? 아니, 아니 지금 그거는 사실 1년이 지난 거여서 건조된지 아. 지금은 냄새가 안 나는데 네. 사실은 뭐 먹고 난 뒤 바로 건조시킨대요. 그 당시에는 냄새가 정말 고소하고 이 건조된 벌레를 곤충을 싹 갈아서. 네. 이제 먹이로 또 쓰는 거죠. 아, 그 수산, 예, 수산 양식하는 데 있죠. 수산. 물고기 먹이로도 쓰고. 아. 네네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비싸요. 또 뭐 고단백질이어가지고. 오. 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먹으면서 배출하는 게 또 있어요. 똥으로. 네. 변으로. 예. 분변토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음식물하고 얘네랑 톱밥만 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먹고 싸고 이러겠죠? 네. 그 분변토는 또 퇴비로 쓰고 있고 사실 뭐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들이 네. 이 벌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뭔가 다른 걸로 활용될 수 있는 네네네.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단백질이 되고 그리고 이 100kg을 얘네들이 다 하고 나서는 한 종이컵 정도의 뭐라고 표현하죠? 얘네들이 소화할 수 없는 거? 걔네들이 딱 남는다고. 찌꺼기들이 남아요. 찌꺼기. 아, 그거는 그러면 그건 한 종이. 그거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kg 중에 한 종이컵 한 개 정도만 남는 다 얘네들이 먹고 싸고 먹고 뭐 하면서 다 분해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퇴비로 되고. 뭐. 네네. 굉장한.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수출까지 됐어요. 아 수출까지요? 네네네. 이 기업 이름이 네 뉴트리 인더스트리라고. 네네 지금 굉장히 핫하고 뭐 CJ나 롯데나 이런 데서도 시드 투자가 들어갔고요. 네. 음식 쪽으로 하는 체인점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것도 정말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퇴비. 그렇죠.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 벌레가 비쌀까요? 아니요.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1kg에 한 단가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천 원 단위에요. 몇천 원 단위에요. 1kg.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나. 근데 사실 뭐 음식물 100kg을 그 처리하는데 1kg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10g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10g의 벌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거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새롭게 뭐 짓는 곳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음식물 쓰레기. 요즘에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각 가정에 분쇄하고 많죠. 뭐 이게 퇴비로 만드는 그런 기계들이 많아서 맞아요. 보면은 이게 어떤 원리예요? 물어보면 미생물이 이 안에 있다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약간 저런 비슷한 걸까요? 좀 다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애벌레처럼 여기 나오진 않거든요. 그 나오면 난리 나죠, 집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난리 나죠. 아니, 예전에 지렁이로도 많이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실패를 했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등이에요? 동해 등해. 좀 이름이 어려워요. 파리과인데. 동해 등해라는 벌레 자체를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렇죠.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도 된다는 얘기고. 예, 그걸 다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 일주일만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 2주가 지나면 파리가 돼요. 엄청 큰 파리.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갖추고 있고. 아, 이 회사 아까 뭐 뉴트리 인더스트리. 재밌는 상장사는 회사네요. 아니죠? 네, 아니죠. 아직.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근데 이제 뒤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업체 사장님은 서울에 그냥 계속 불려 나오세요. 대기업 미팅이 너무 많으니까 실사하러도 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동해 등해 이름도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아니 미국에서 종자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재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 개량을 해서 그렇죠. 음식물을 생분해할 수 있는 어떤 벌레로 만든 거네요. 그리고 해외에 수출한 거는 이런 관리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지는 곤충이다 보니까. 어, 그러게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까도 뭐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옛날에서 미생물들을 실패했고. 활용해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쪽은 그렇게 바이오 컨버전으로 가고 있어요. 바이오 컨버전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소각이나 매립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음식물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딱 우리가 멀리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좀 냄새나고 이거 처리할 때도 이제 집에서 우리 뭐 가정 주부분들 뭐 남녀를 불문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는 거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환경에도 사실 뭐 플라스틱 못지않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 동해 등해가 빠져나오지만 않는다면 집에 이런 거 좀 이렇게 갖춰두고 집에요? 아 집에 두는 건 좀 리스크해 보이고 뭐 중앙에 거점 뭐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겠죠. 거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뭐 100kg 뭐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리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처리해가지고 또 벌레는 벌레대로 또 또 재활용을 하고 필요한 곳에. 기대되네요. 좀 징그럽기는 한데 어떻게 되게 보면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냥 벌레니까. 저도 처음에 좀 놀랐는데 잘 만지시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친해지려고. 아니, 토안에 들어있는데 뭘. 꺼내서 만질까 말까 아까 살짝 고민했는데 뭐 맛있다, 뭐 담백하다 그러셔가지고 먹으라 그럴까봐 제가 못 꺼냈죠. 자, 지금 두 번째로 플라스틱에 이어서 음식물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는 해양 폐기물이에요. 해양 폐기물.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경기도. 경기도? 저는 남도 쪽입니다. 태어난 건 목포예요. 태어난 건 목포. 아, 그래요? 저는 통영이에요, 통영. 통영 그래서 나오죠, 사투리가 약간.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도 해양 쓰레기가 진짜 그냥 제 주변에 항상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도로나 아니면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통영이 굴이 유명하잖아요. 굴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을 지나갈 때 보면 이 냄새가 굴 껍데기가 그냥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났어요, 악취가. 아. 이걸 굴 껍데기를 음식 폐기물이라고 봐야 돼요? 해양 폐기물이라고 보는군요? 지금은 그냥 해양 폐기물로 저희는 보고 있기는 한데,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해양 폐기물은 뭐, 그물 같은 거라든지. 네. 폐어망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바다에 떠있는 일반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쵸. 것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네네. 아, 그런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도 그것도 쓰레기, 그것도 폐기물이에요. 네네. 사실 그 해양 폐기물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네네. 바닷가에 떠있는 부유 폐기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 밑에 침적되어 있는 침적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 강이나 하천에서 떠내려온 네. 그 쓰레기들이 결국은 모여지는 곳이 다 해안가예요. 네, 그래서 그 해안가 쓰레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가장 많은 게 해안가 쓰레기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한 70-80%가 해안가 쓰레기가 가장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수거된 쓰레기가 여기 숫자가 이게 많네요. 네. 14만 사실 이게 수거된 게 그렇고 수거되지 않은 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14만 톤?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수거된 것만. 네. 이게 한번 태풍 한번 오면 더 그런 난리죠, 난리. 네, 맞아요. 저도 뭐 몇 달 전에 제주도 갔을 때도 심각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사람이 수거해서 될 수준이 아닌 네. 정도로 많이. 맞아요. 근데 지금 다 사람이 수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수거하고 있고 정부가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해서 뭐 네. 죽기 운동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네요.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그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전용 선박이라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예, 이제 근데 굉장히 초기 단계여가지고 뭐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오는 그 쓰레기들은 강이나 하천에서 다 밀려온 것들이에요. 네, 비가 오거나 어떻게 돼서 다 바람에 이동을 해서 결국은 해안가 쓰레기로 다 모이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에 이 어떠한 설치를 그 차단하는 차단막이라고 네. 표현해야 될까요? 그 해양 쓰레기로 되지 못하도록 네. 차단막을 설치하는 업체 네. 뭐 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해양 분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네, 원천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안 버리고 가지고 가야죠.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그래야 되는데 가져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또 해양 쓰레기는 염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닷물을 한번 먹으면은 쓰레기의 재활용도가 확 낮아서 그래서 사실은 결정적이네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쪽 분야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접근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시장성이 낮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시장성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ESE에서 E 차원에서 그럼 우리도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즘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쓰레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네. 공급은 계속 늘잖아요. 쓰레기량은 맞아요. 계속 늘는데 수요처를 만들 수 없는 건 쓰레기를 가져다가 뭘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그물 있잖아요. 그물도 많이 진짜 가지고 많아요. 이게 폐어망이에요. 그게 뭘로 뭐 만든 거예요? 그물. 그물로 가지고. 그물도 다 결국에는 플라스틱인 거죠? 예, 거의?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나일론이에요. 아, 이건 나일론. 예, 예, 폐어망으로 나일론을 만들었어요. 나일론 필라멘트. 폐어망으로 만든 나일론. 나일론 필라멘트예요. 이거를 그걸? 이걸로 또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냐면 이거를 좀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공해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옷에는 나일론 몇 프로 돼 있어요, 맞아, 다. 맞아. 예,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게 지금 굉장히 비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에서 생산된 폐 나일론이 단가가 두 배가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생산된 나일론에 비해서. 아니, 그럼 생산 단가가 비싸면 일단 소비할 수 있는 그 단가도 올라가서 과연. 돈 만들어도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 분야까지 제가 지금 요즘 과학 기술로 못 만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만들면 다는 만들 텐데 맞아요. 만들 때 단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그거를 살 수요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아까. 그나마 착한 소비라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나 사볼래라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게 대량 생산화되고 이러면은 또 가격은 규모 경제를 이러면 또 낮춰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워낙 초기 단계여서 저거 하나에 좀 비싸게 단가가 그쵸. 치겠지만
이게 뭐 그 저걸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네. 단가는 당연히 또 낮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아예 플라스틱에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플라스틱 세라는 그런 게 것처럼 있죠. 나일론 뭐 이런 거 신규로 만드는 거를 뭔가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너무 갔나요? 그럼 또 그쪽 네. 산업은 또 네, 죽으니까요. 이제 재활용한 것만 써라 이런 아. 식으로 이제 권고하면은. 또 많이 써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뭐 그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유럽에는 네네네. 그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것만 쓰겠다 그쵸. 친환경 제품을 쓰 그런 바람들이 그, 굉장히 그 포인트 많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아까 어차피 단가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네네. 원래 비싼 곳에서 이걸로 해서 환경적인 의미까지 네, 부여해서 나. 판매를 하면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수요를 맞아요, 만들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다 세금이나 지원을 통해서 이 분야는 육성을 하지 않으면 네네, 생태계 네. 자체가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니까 해양 쓰레기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좀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정부 주도로 연구 과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수익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정말 ESG 경영,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네. 네, 이런 차원으로서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업체가 뛰어들고 있나요? 뭐 저거 만든 업체가 지금 포어시스라는 곳이에요. 포어시스라는 이제 해양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스타트업이에요. 네. 뭐 엔지니어링 대부분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그 스타트업 애들이.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는 좀 얘기하기가 비공개. 네, 저도 듣긴 했어요.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네. 국내 대기업들이 네, 시딩을 네. 해주고 있다. 네,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네,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식. 왜냐하면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네네, 실험도 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다양하게 POC 과정이나 뭐 테스트 과정에서 네네. 드는 돈을 이제 뒤에서 이제 투자처로 나서서 해주시는 거죠. 일단 페어망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나일론이니까 섬유로 활용하는데 앞서서 그 통영에 굴 그 껍데기 조개 껍데기 그런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조개 껍데기는 잘게 부수면 석회질이거든요. 네. 그 석회질은 시멘트의 주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이것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오늘 좀 많이 제가 말빨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이게 이거 혹시 무슨 껍데기인데 이거 굴 껍데기는 아니에요. 하얀이니까 뭐. 네. 하얀 조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조개? 꼬막. 아~ 꼬막 껍데기. 조개 껍데기 중에서도 꼬막이 제일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단단해서 네. 가치가 제일 높대요. 강도가 높아서. 이게 그나마.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이게 가장 좋고 이걸 또 잘게 부수면 그냥 모래가 되는 거고요. 네. 네. 더 하면은 이제 석회질로 해서 가공을 해서 시멘트 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굴 껍데기는 경량 시멘트로 사용. 그 껍데기의 그 성분이 가벼우니까. 네, 가볍고 좀 그래서 단단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러면 굉장히 재활용이 많이 되나요? 네네네. 뭐 요즘 근데 다양한 건축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여러분들 보면 화분이 있잖아요. 네. 화분도 보면 시멘트기 화분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네네. 요즘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약간 껍데기로 만든. 숨이 쉬어질 것 같아요. 뭔가.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왠지 공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멘트 안에. 뭔지 잘 모르겠고. 네네. 지금 다양한 시도가 있어요. 그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조개구이 집에서 이렇게 맞아요. 모아서 그걸 모아서 세척하고 네, 수거해서 세척하고 네, 있는 회사들이 네. 전문적으로 있다거나 네. 실제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산에 있는 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그것도 파는 걸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조개 껍질을 그렇죠. 수거해서 껍데기.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사실 뭐 굴 공장이 있을 거잖아요. 굴 까는 공장. 네. 거기에 분쇄기를 설치해주는. 아예 거기서 이동 예, 유통 단계를 없애고 부피를 줄여서 거기서 바로 넣어서 세척 막 해서 네. 바로 분쇄까지. 그래서 그걸 이동시켜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우리나라에 모래가 없는 거 아세요? 모래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 모래는 있는데 없어진다. 없어지고 있어요. 모래가 없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모래가 저도 그때도 잘 몰랐는데 지금 뭐 모래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시멘트랑 그렇죠? 같이 섞어서 하는 건데 콘크리트 만들 때도 자갈이 들어가죠. 근데 이 모래가 보통은 하천이나 막 이런 데서 이제 다 사용을 했는데
거의 다 없어졌대요. 다 파간 거죠? 네, 다 파서 이제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건물들은 뭐 100층씩 위로 올려지는데 거기에 모래 다 들어갈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자연 모래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다 깊숙이 모래를 퍼와야 돼요. 하천에서 퍼오고 바다에서 바다에서 퍼오고. 이제는 근데 뭐 바다 해안가에서 퍼올 수는 없죠. 그건 불법이고. 네, 네. 바다 깊숙이 가가지고 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모래가 비싸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중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모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조개 껍데기가. 네. 벌교 가면은 그런 기계 설치된 데 있을까요? 벌교 꼬막 유명하잖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걸 분쇄하는데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워낙 네네. 가니까. 기존의 그 분쇄기로는 안 되고. 네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집 조개 껍데기 많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혹시 수거하는 데 있으면 그냥 버리느니 네네네. 신청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야, 그 모래하고 연관되니까 네. 굉장히 미래의 산업이 밝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보는데요. 건축 시장만 봐도 네. 너무 네. 활용도가 높죠. 그쵸. 콘크리트에도 활용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재활용되는 거는 어쨌든 그러면 딱 분류가 되네요. 재활용으로 재활용. 되는 거. 그게 그렇죠. 돈이 되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활용되는 물품은 좀 정해져 놨어요. 플라스틱도 뭐뭐뭐만 재활용되고 안 되는 건 또 저희 막 다 뒤집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쵸. PP 아닌 거 뭐 others라고 돼 있는 건 재활용이 또 안 되듯이 이런 것도 다 요즘은 재활용 품목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업체들이 이 재활용을 어떻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쓰레기로 우리가 네. 그동안 그냥 버리고 별 생각 없었던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가 돈을 냈던 이것만 생각했지 이게 나중에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을 걸 그랬다. 집에다가요? 이렇게 모아놓을 걸 그 그랬다. 그 악취를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런 생각이 특히 이제 그 페트병 네, 아, 월 페트병. 30만원. 아, 그분은 정말 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 박스를 주부시는 분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오치를 좀 높게 쳐주면서. 아, 근데 그 정도면. 수고율 높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약간 상생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슈퍼빈 모델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고 해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휴맥스라고 네. 네, 네. 예, 변대규 회장님이 네, 네. 하는 그 회사에서 이 슈퍼빈을 초기 단계부터 계속 시드 투자를 계속 했었고요. 아, 휴맥스는 네. 원래 저거 모빌리티 세톱박스 만들고 했던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인데 이제 회장님이 이 분야에 꽂히셔가지고 모빌리티랑 이 분야에 꽂히셔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근래 뭐 GS 칼텍스부터 해서 네. 뭐 웬만한 대기업 다 붙었어요. 3대 정유사가 다 붙었어요. 이 회사에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은 것 중에 네. 가장 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살짝 아니, 스치긴 했는데. 아니 이 업체 아니고. 이 업체. 네. 그 슈퍼빈. 그럼. 아 슈퍼빈. 아, 네네. 그 슈퍼빈이 왜냐면 자판기에서 수거된 거를 물리적으로 가져와서 소재로 만드는 이걸 소재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소재화하는 과정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그 엄청 큰 4,0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긴 한데 그 회사도 사실 그 휴맥스 회장이 투자한 곳이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탔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 용기들이 많이 많잖아요. 나오죠, 그죠? 아. 네, 네 그 그럼 그걸 다시 내놓나요, 소비자들이? 아, 소비자들이 지금 특정 지역에서만 시범으로 배달의 민족과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판기 같은 아. 네 거기로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시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아. 배달 용기만 접수하는. 아. 네. 어떻게든 불편해요. 뭔가를 재활용한다는 거는 그쵸, 한 다시 번에. 가져가야 에이. 된다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 불편함을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감수를 하거나 그 소비자들이 편하게 썼으니까. 감수하기 쉽게 뭔가의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는 건 남아있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확실히 네네. 동의가 되네요. 네. 폐플라스틱에 네. 저는 가장 관심이 가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폐플라스틱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저걸 통해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죠. 네, 그렇다면 뭐 제가 사실 마스크도 그렇네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모든 소재가 모든 소재가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돼서 세 가지 부분에 나눠서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네. 해봤잖아요.
사실 너무 분량이 많았죠. 범위가. 네, 범위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성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 만약에 네. 내년에 내가 이런 어떤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의 컨셉을 잡고 뭐 네. 투자가 됐든 관심을 좀 두겠다라고 했을 때 네. 핵심 몇 가지만 이거는 꼭 봐라라고 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이 투자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착한 투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자신이 소신이 좀 있으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일단 상용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이쪽이에요. 네. 네, 말씀하신 폐플라스틱 분야는 지금도 상용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실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투자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해양 폐기물하고 음식물 쪽은 아직은 혁신적인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지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이 가능할지 네. 뭐 이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태동 단계여서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있어서 다양한 뭐 움직임이 있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뛰어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네. 그쪽은 한번 또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언급을 못했어요. 오늘 어느 기업이 가장 잘 뭐 투자를 했을까.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급하셔도 돼요. LG와 GS가 개미 목소리로 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웬만한 기업들은 일단 국내 다 손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은 다 한다고 봐야 되고요. 혹시 요즘은 CJ.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해외 기업들도 투자 많이 하시니까 해외 네. 선두적인 이런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야 될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실 유럽의 회사가 한 1조 원 하는 회사가 네.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네. 네, 이런 폐 플라스틱 쪽으로. 네. 뭐 미국에서는 솔직히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이제 폐기물 관련된 회사가 워낙에 네. 주가가 엄청 올라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일회용품 많이 쓰니까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비용을 많이 써도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뭐 계속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수거하는 업체, 네. 이거 선별하는 업체, 뭐 처리하는 업체, 소각하는 업체 다 네 단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그 업체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처리하는 업체 기준으로는 뭐 몇 개 이제 상장사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기업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한 네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까지 상승세였고 뭐 근래 조금 떨어진 건 뭐 이게 종합적인 그 영향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지속적으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물론 이 업체들은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들과는 또 경쟁 구도일 수는 있거든요. 또 누가 어떻게 시장 판도를 잡아서 또 역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미국 업체 말한 데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맞아요. 여기가 네, WM, 네. 수거, 이송, 재활용, 자원 회수, 폐기 서비스 일괄로 다 하네요. 다 하네. 네, 다 하네. 그래서 큰가 봐요. 맞아. 다 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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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네요. 다 하고 있네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뛰어들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내년엔 조금 더 관심 두고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래도 마지막에 네. 이 세 가지 분야 중에 그래도 폐플라스틱 네. 이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은 네. 발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그쪽을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네. 하는 게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자신문의 네. 성현희 기자와 함께 폐기물, 법적인 용어입니다. 쓰레기를 폐기물이라고 부른다는 거 네. 한 가지 알아주시고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